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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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. 염남심. 모시에서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. 남자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여자를 못 잊나요? 아니면 자신을 가장 좋아해줬던 여자를 못 잊나요? 여기서 못 잊는다는 뜻은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거나 종종 생각나는 경우를 말해요. 사실 남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여자를 정말 에우 에리 못 잊어요. 사실 생각나기는 둘 다 생각날 거예요. 어찌됐든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과 나를 가장 좋아해준 사람, 수식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요. 그러나 대부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을 못 잊는 이유는 예전에 돌던 글귀처럼 이름 그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쉽게 잊을 수가 없죠. 허나 자신을 가장 좋아해줬던 여자를 못 잊는다는 경우는 대부분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에 생각나는 거예요.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여자와의 추억은 곱씹을 수 있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해줬던 여자와의 추억은 가끔 친구들한테 던지는 자랑거리에 불과해요. 아, 물론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아닌 남자들도 있어요. 모든 남자를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